안녕하세요, 초곤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캐릭터 총평, 얼리 액세스 이후 출시된 캐릭터 3종, 키아라, 아드리아나, 슈이치입니다. 먼저 키아라입니다. 출시 첫날 종무장 스펙과 더불어 쿨타임 오류로 인해 게임을 지배했던 키아라는 오류 픽스와 지속되는 너프 속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딜탱으로서 템트리를 확립시켜 솔로에서도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듀 스쿼드에서는 패시브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등 준수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솔로 기준에선 장비가 나오기 전엔 딜도 탱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춘 뒤에 전투가 강력하다는 점과 폭박을 맞추고 못 맞추고의 생존력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다소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이겠네요. 다음은 아드리아나입니다. 아드리아나는 출시 첫날 키아라와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전 신 캐릭터의 스펙이 너무 좋았기에 조심스러웠던 것인지 역으로 출시 초기 최약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죠. 데미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강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던 고정 효과도 W 범위가 워낙에 좁았던 터라 거의 무의미했을 수준이니까요. 현 시점에선 지속적인 버프와 스킬 구조 개선으로 준수하게 쓸만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스킬 사용 난이도가 다소 있는 캐릭터라는 점과 스킬 활용법이 지금까지의 캐릭터와는 완벽하게 다른 점이 별 2.5개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쇼이치입니다. 사실 쇼이치는 어제 긴급 패치를 받기도 했고 포함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점의 평가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 차후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영상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쇼이치는 암살자 컨셉과 처음 등장하는 스킬 쿨타임 초기화라는 컨셉을 같이 달고 나온 캐릭터입니다. 사실 만능이었습니다. 우월한 진입기, 광역 속박, 쿨타임 초기화 공식으로 데미지 우겨넣기,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은 딜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 외에는 단점이 없었죠. 하지만 11월 16일 긴급 패치를 기점으로 다소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장비 루트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보다 정교한 콤보 데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별 4.5개의 0티어 캐릭터에 들어있었다면 긴급 패치 후 평가에선 별 2.5개의 1.5에서 2티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캐릭터네요. 이렇게 출시 3종 캐릭터의 평가를 마쳐봤습니다. 사실 쇼이치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평가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냥 이래왔고 앞으로의 딜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한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